바로 시작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래 기다리셨죠? 좀 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이번에 유튜브 올라갔는데 반응 네네. 보셨어요? 저 그거 올라오고 그 다음날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도 이제 보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 랩하냐고. 좀 빨라가지고. 저 들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고 나서 보니까, 네. 아니, 그 편집할 때도 편집자한테 0.5배속 좀 늦춰달라고 했는데, 어어. 그 뭐지, 0.5배속으로는 뭐 택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면 빠르면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을 빠르게 하던 사람이 말을 느리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어색해. 맞아요. 느리게 하면은 내가 이게 맞나 싶고. 근데 지금 많이 느려졌네요. 오늘 이야기는 내 친구는 귀신? 이거는 이제 저희 둘째 오빠 얘기거든요. 아, 둘째 오빠. 오빠의 이야기. 자, 오늘은 좀 천천히 네. 심호흡하면서, 라마다 호흡. 라마다 호흡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하고 룰은 똑같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가족 얘기를 잠시 하자면요. 저희는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제가 막둥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한 100일이 됐을 무렵에 엄마랑 둘째 오빠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지시고 한달 정도쯤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는 그 사고 후유증으로 머리를 좀 크게 다쳐가지고 정신지체를 좀 앓고 있어요. 이런 가족 구성원인데, 사건은 제가 10살 되던 때에, 그때는 이제 저희 큰오빠가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이제 큰오빠 제대하기 전에 면회를 한번 가자. 도시락을 이렇게 싸들고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오빠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온전치가 않으니까 아빠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네가 작은 오빠를 책임져야 한다. 네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네가 딱 붙잡고 있어라. 거기 가면은 또 낯선 사람도 많고 막 장소도 넓으니까 네가 이제 오빠를 단속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싱싱당부를 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빠 돌본 지도 10년 차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오빠 면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면회장인가? 그 테이블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놓여져 있는 곳. 이제 도시락을 펼쳐놓고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가 저한테, 야, 오빠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빠 어디든 옆에 있잖아? 했는데 없어요. 사람이 난리가 났죠. 그 면회장 안도 막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도 막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저희 오빠가 그렇게 눈에 잘안 띄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저희 오빠 그때 당시 키가 190에 몸무게가 막 10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어요. 정말 한 마리 곰이었어요, 곰. 근데 그런 곰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도 찾고 이제 오빠 그 선임분 그분들도 막 찾고 난리가 났었는데, 찾은 지한 20분쯤 됐을 때그 면회장 바로 한 50m? 100m쯤 떨어진 곳에 이제 공터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저희 오빠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이제 웅크리고 바바바바바바 떨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큰오빠가 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러니까, 그 저희 오빠 둘째 오빠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한다면은, 아 철수 무서워, 철수 무서워, 형아 형아 철수 좀 살려줘 막 이러더래요. 아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아빠를 불러서, 아얘 당장 데리고 나가라, 얘 이제 사람 많고 낯선 장소라서 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아빠 급하게 이제 저랑 작은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 거기서 왜 그런 거야? 왜 거기서 없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이제 좀 진정이 됐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이제 막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부르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애기야, 우리 강아지 좀 살려줘. 오빠는 강아지에 혹해가지고, 아, 강아지를 찾아야겠다. 밖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막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대요. 강아지를 찾는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막 여기저기 막 산비틀 같은 것도 막 올라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살려줘 살려줘 이러면서 막 해주고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이제 굴렀어요. 굴러서 떨어진 데가 그 공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 너무 애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좀 호전이 돼서 이제 좀 끊었다가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도 먹고 이제 정신과 이제 진료도 좀 받고 하니까 조금 호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에 저희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때는 만화 영화가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빠 방에 조그마한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저녁 먹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미녀와 야수, 뭐 신데렐라 이런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막 보고 있는데 한 날은 아빠가 저녁을 다 차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저녁 먹어야 되니까 오빠를 데리고 나와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귀찮으니까 이제 거실에서 불렀어요. 오빠 나와서 밥 먹어! 했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밥 먹어! 했는데 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만화 영화 좀 그만 봐라. 방 앞에 딱 갔는데 막 사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또 얘가 비디오에 너무 심취를 했네. 그래서 부른 소리를 못 듣는데 방문을 펑 열었어요. 근데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웃음 소리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빠 니 비디오 안 봤나? 이러니까 아니야, 나 친구랑 놀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니가 친구가 어디 있는데. 아니야, 친구 있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은 그 친구 어딘지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니야, 친구가 동생 무섭다고 숨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언젠가는 그 친구 한번 보여주겠지 싶어서 밥을 먹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이제 병원에서 없다가 약을 꾸준히 먹으면은 상태가 호전이 되는데 약 먹는 주기가 좀 이렇게 길어지면은 뭐 환청이나 환각 증세가 쭉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아, 뭐 그런 것 때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아빠가 하시는 일이 목공 일이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건수가 큰게 있으면은 지방 출장도 다니고 하시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출장을 다닐 때는 저랑 둘째 오빠를 옆집 할머니한테 보통 맡기는 편이셨거든요. 근데 한 날은 할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도 무슨 일 때문에 어디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희 친할머니가 좀 시골에 계셨는데 아빠가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이제 애들 좀 봐달라 해가지고 또 그날은 또 평일이고 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학교를 낮에 학교를 갔는데 그날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점심밥을 차려놓고 오빠한테 뭐뭐 뭐 철수야 밥 먹어라 했는데 그날도 안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너 할머니 말하는데도 안 들리니? 가서 방을 똑같이 열었는데 또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계속 오빠가 혼잣말로 이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철수 뭐 하니? 이러니까 뭐 친구랑 뭐 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도 우리 철수 친구는 어디 있을까? 했는데 오빠가 저기 행거 밑을 가리키면서 아, 쟤 저기 숨었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봤더니 어떤 이렇게 뭐 어린아이 같은 형체가 행거 밑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있더래요. 그 얼굴 형체는 없이 이렇게 실루엣만?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오빠를 이제 막 끌고 그 방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오빠한테 저게 네 친구냐? 라고 했는데 오빠가 내 친구 맞아? 이러면서 내 친구는 착해?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오후가 돼서 저는 이제 하교를 하고 집을 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빠 친구에 대해서 너 오빠 친구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나는 아니 그냥 뭐문 밖에서 웃는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은 없다. 내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친구가 내가 무서워서 숨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어 할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 뭐 무슨 심각함을 인지하셨는지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당장 올라와라 집으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오셔서 이제 할머니가 아빠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약 때문에 그런 거다. 약만 잘 먹으면은 뭐 환청, 환각 그런 거다 없어진다. 근데 할머니는 아, 아니다. 이거는 절에 가야 된다. 우리 스님을 만나야 된다. 할머니가 되게 절실한 그 불교 신자시거든요. 아,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아, 괜찮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두 분이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둘째 얘는 머리를 다쳐서 그렇다고 치고 막내 얘도 소리를 듣는데 얘는 어떡할 거냐고 얘는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빠가 그 말에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들었다는 거는 아빠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빠를 설득을 해서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스님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스님이 이게 다 물어보 할머니가 물어봤던 걸 똑같이 이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소리는 들었는데 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 저는 그래서 아니다,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아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뭐 기도 같은 거를 해주겠다. 근데 하나만 스님이 이제 막 기도 같은 걸 해줄 때 하나만 지켜달라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이제 기도를 할때 아무런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눈을 꼭 감고 있어라. 스님이 눈을 뜨라고 하면은 그때서야만 이제 눈을 뜰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법당 안에 들어갔어요. 스님이랑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 눈을 꼭 감고 스님이 이제 불경을 외우시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불경이 이제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위에서 어깨 위에서 되게 무거운 게막짓 누르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느낌보다 아 내가 바닥으로 박혀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면 저희 오빠도 똑같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때부터 아프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나 너무 아파 이러면서 아빠 살려줘 할머니 살려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막 법당 문을 두드리면서 아 그만하시라고 이제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냐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아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이제 스님이 기도를 끝내셨는데 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제 니네 오빠를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 오빠가 방에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같이 있으면은 그 무언의 존재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데 그 오빠가 혼자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막 새겨들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오빠는 제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한동안은 또 되게 괜찮았어요. 쭉 괜찮다가 아빠가 저희를 이제 옆집 할머니한테 맡길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평소 때는 이제 오빠도 옆집 할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막잘 놀아주고 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 집을 들어가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아,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이러면서 바닥에 막 들어 누워서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기가 왜 그럴까 하면서 그 할머니 집에 여성 분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식이 없으신데 수양딸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엔 전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있을 때는 저희 오빠가 할머니 집을 정말 발한 짝도 안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은 할머니 집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막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 저 여자 있을 때는 우리 오빠가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한다. 할머니 저 여자 누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할머니가 아 사실은 이제 뭐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오빠는 이런 뭐 무당 이런 거랑 뭐 관련 없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관련 없지 싶은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시면서 니네는 되게 묘하게 엮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가 너희 집 가서 너희를 이제 돌봐줄 테니까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를 케어해주고 계셨는데 케어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제 일주일이 돼서 아빠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내가 수양딸로 삼고 있는 아이가 뭐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둘째가 내 수양딸을 너무 무서워하더라.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는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빠도 약간 그 법당에서 있었던 일이 꺼림칙해서 이렇게 그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그러면은 그내 수양딸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손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제 상태가 저러니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양따님 분그 무당집에 저희가 이제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저희를 또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니 저희 둘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또 저만 이렇게 또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고 이제 저희 오빠를 또 다시 한번 빤히 쳐다보다가 쟤는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 얘는 왜 괜찮고 쟤는 왜안 되냐? 라고 물어보셨더니 그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쟤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전에 뭐
사고 당했다 이런 말을 일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이 쟤는 사고를 당하면서 지 명주는 끝났는데 남의 명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 그게 뭔 말이냐고 자기 명주 남의 명주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 명주는 자기가 사는 거지 그런 뭐 헛소리 같은 얘기 막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막 말씀을 하셨어요.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쟤는 쟤 명주는 일찌감치 끝났어 이러면서 엄마가 쟤를 이어주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 엄마가 죽은 게 혹시나 정말 혹시나 짱은 오빠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말은 못했지만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도 이제 그거를 조금 아셨는지 저한테 엄마랑 엄마의 죽음이랑 작은 오빠가 저렇게 된 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혀 그런 식으로 너도 엮어서 생각하지 마라. 무당 말을 뭐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무당분이 저를 보면서 너는 엄마가 너를 지켜주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의 명줄은 오빠를 주고 저는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됐으니 엄마가 뒤에서 저를 이렇게 보듬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보는 뭐 친구라고 하는 귀신들이 저를 보면은 뭐 무섭다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무당분이 엄마가 두 남매 인생을 제대로 꼬아놨네 이러면서 쟤는 이제 엄마 명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온갖 잡귀가 쟤한테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저 명주도 흐리멍텅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이제 좀 살리고 싶으면은 저희 오빠가 자주 머무는 장소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거를 붙이라고 부적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받아와서 벽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제 쇠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되게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선 한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나?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주말에 잠시 놀러 간다고 이제 잠시 이제 주말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저희 오빠한테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나도 이제 결국에 엄마 옆으로 가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제가 여행 갔다 온날 정말 옷까지만 챙겨서 그 동네를 떴어요. 뜨고 나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좀막 그런 게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이건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또 이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죠? 그래서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저는 그래서 그때 벽에 그막 붙이고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오빠를 조금 살려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을 벌어준 거였더라고요. 괜히 미안해지네. 무거워지네요. 이거 진짜. 아니, 듣는 내내 이게 숙연해지더라고, 계속. 본인이 겪은 이야기와 동시에 자기 이제 본인의 이제 또 가족 얘기잖아요. 또 앞으로 기억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좀 잡귀들을 좀 싫어하시겠어요? 정말로. 만약에 귀신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에.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보이고 했을 때는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이제 그런 형상이나 그런 게 보이면은 그냥 괜히 짜증나더라고요. 대체 저것들이 뭔데 사람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제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미스테리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이지만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좀 먹먹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그 본인은 지금 괜찮으신 거죠? 그럼. 에이, 괜찮아요. 에. 그래요. 그래도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어머님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렇게 또, 아니, 거기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부담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직도 제디 엄마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있긴 있는데 쓸모가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너를 지켜주고는 있지만 이제 네가 더 강하다.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지켜주는 선상은 이제 끝났고 본인이 이제 모든 걸 선택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래도 또 본인도 또 누군가의 어머님이 될 거잖아요. 그죠? 굉장하신 분이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렇겠죠? 굉장하신 분이 되실 거예요. 엄청난 모성애를 저는 봤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처럼 또 엄청난 모성애를 또 발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얘기할 것도 혹시 이렇게 무겁습니까? 오늘만큼 이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그거 불미스러우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기이해요. 그래요? 그 과정이 되게 기이해요. 그럼 다음 주를 또 기다리면서 기약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하고 우리 또 뵙도록 합시다.